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전지손해주기 해법 챕터 7 전치사 오프의 첫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치사 오프의 개념과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45강이네요. 제45강이고 앞 시간까지 전치사 오브까지 했죠? 전치사 오브까지. 자, 그런데 이제 전치사 오프는 그 모양새를 보았어도 우리가 알수 있지만 전치사 오브 플러스 오브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오브가 두 개가 합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2 곱하기 오브가 아니고 전치사 오브의 강조의 의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치사 오브가 앞에서 살펴봤던 학습해봤던 전치사 오브의 대표 개념은 소유와 그리고 그 반작용 개념인 박탈이었죠. 그리고 사물과의 관계에서는 구성과 분리 제거였죠. 그러면 전치사 오프는 전치사 오브의 이러한 기본적인 대표 개념과 작용 반작용 개념을 모두 가지면서 동시에 그 의미를 보다 더 강화해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개념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치사 오프의 이번 시간은 대표 개념과 작용 반작용 개념, 저 개념체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미지가 전치사 오프의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쌤이 사실 이 그림을 갖다가 구상을 하고 완성을 했을 때, 물론 뭐 다른 어떤 전치사들의 대표 개념, 작용 반작용과 관련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나름 뿌듯했지만, 정말 이 오프의 이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는 스스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질 정도로 뿌듯했습니다. 이 지금 그림 안에 아주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인류의 역사도 들어 있고요. 뭐 정치 경제와 관련된 그런 많은 의미들이 사실은 들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일단 전치사 오프의 언어적인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치사 오프는 오브 플러스 오브를 했죠, 그죠? 전치사 플러스 오브 플러스 오브를 했는데. 이 오브 플러스 오브가 우리가 이제 소유라는 개념으로 보면, 소유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가지고 있다. 소유라는 개념을 갖다가 강조한다라고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브는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생각하는 단순한 소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오브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1설에서는 이 전치사 오프가 본래 고대에서 중세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본래 오프가 소유의 고유한 의미였다. 그것이 현대로 내려오면서 F가 하나 떨어지면서 전치사 오프가 소유의 의미로 지금 자리를 잡게 되었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설을 가지고 쌤이 또 한번 설을 풀어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중세나 고대나 중세 사회를 이래 보면은 우리 지금 현대 사회와 비교했을 때, 물론 지금 우리 현대 사회도 어떻게 보면 지금 중세를 향해서 거꾸로 나아가고 있는, 거꾸로 나아간단 말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역행하고 있는 듯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가치관까지 그런 현상을 내보이고 있다고 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중세의 소유. 중세였던 그 소유 관계라는 건 우리가 지금 양극화니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세나 고대에 비교해 보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이 소득의 어떤 뭐 절대적인 평준화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게 평준화가 많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세 시대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영주라든지 장원제도라든지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 농노 계층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역사 세계사 시간에 좀 학습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그런 어떤 중세 사회 현상과 이 전치사 오프가 어떤 맥락을 이루고 있느냐 한번 다시 한번 슬로 들어가 보면요. 이 중세 사회는 빈부의 격차가 지금 현대사회 비교해봤을 때 엄청나게 컸다라는 이야기죠. 즉, 장원제도에서 영주, 그리고 영주를 갖다가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 뭐, 페라투스라 그럴까요? 뭐, 장치라 그럴까요? 이런 어떤, 뭐, 달리 이야기하면 집사계층이라 그럴까요? 영주를 보살피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 권리를 갖다가 누리고 있는 그런 어떤 계층.
그리고 그 밑에 저 녹록의 층이 있는데, 사실 이 녹록의 층은 그 권리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르네상스를 거치고 1789년입니까?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유럽의 많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비로소 유럽의 어떤 그 시민들이 권리라는 개념을 갖다가 인지하게 되었고, 또 그러한 어떤 권리라는 개념을 갖다가 전파해준 뭐 볼테르, 디드로, 달랑베르 이런 어떤 사상가들을 우리가 계몽학파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세 시대에 그 아무것도 몰랐던 정말 깜깜무지했던 사람들에게 뭔가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과 가치, 그리고 바탕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권리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깨우쳐 줬다라는 의미에서 그걸 계몽학파라고 한다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일반 서민, 지금 우리가 이제 표현한 서민이지만 당시 어떤 농노계 층, 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저 영주, 귀족 계층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냥 좀 부자네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바라보는 것하고는 엄청난 격차가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오브 하나 가지고는 뭔가 이게 표현이 잘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를 해가지고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 오프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소유의 개념, 소유의 아주 극강의 강조의 개념으로 오프가 사용되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오브의 강조 의미인데, 이거는 지나친 소유, 보유라는 의미죠. 즉, 꽉 들어찼다라는 이야기죠. 뭔가 막, 뭐라 그럴까요? 막,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에 풍선과 같이 채울 대로 채워지가 있고, 그리고 바깥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일반 농노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그럼 여기도 오프다. 반작용적 개념으로 이 소유의 오프의 반작용 개념이 오프다. 자, 여러분들 앞에 우리 전에서 오브 공부할 때 어떤 개념을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소유는 박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박탈은 역시 소유를 전제로 한다 그랬죠. 즉 여기에 박탈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엄청난 팽창할 대로 팽창한 부가 소유가 축적된 것이죠. 따라서 이 오프와 이 오프는 본질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이래 되는 거죠. 여기서 선생님이 앞에서 한번 바람을 잡았죠. 이 오프에 뭔가 역사적인 의미와 정치 경제학적인 많은 의미, 사회문화적인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세계사 공부할 때, 한두 가지가 그리스 철학을 갖다가 공부하는 파트였습니다. 그때 두 가지가 철학자의 두 가지 두말 응구가 상당히 가슴 깊이 들어왔는데요. 하나는 변화하는 것은 모두 나쁘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지금 현대 사회에서 넘어오면 좀 불가적인 그런 인식인데요. 선생님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그 이야기는 이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리스 철학자 이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가진 것은 그 자체가 죄악이다. 이렇게 어느 그리스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쌤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사상의 베이스를 딱 깔고 있는 어떤 그런 사고였, 응구였는데요. 그때 굉장히 알게 모르게 뭐 대학에 가가지고 이제 정치 경제나 역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고등학생 수준의 사고 레벨에서는 뭔가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다라는 몰랐지만, 뭔가 그럴듯하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던 응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물리학적으로 가면 질량불변의 법칙, 에너지불변의 법칙 이렇게 가면 역시 똑같죠. 뭔가 정해진 재화를 가지고 한쪽을 갖다가 완전히 박탈해 가지고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엄밀히 보면 악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쌤쌤은. 그래서 이 오프가 너무나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충격에도 이렇게 반작용적으로는 발산이 되는 겁니다. 폭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응집될 대로 응집된, 이게 재화일 수도 있고, 불만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고, 탐악일 수도 있죠. 그게 정말로 응축이 됐다가 결국 풍선에 바람을 열면 열수록 결국 끝에 가가지고는 풍선이 터져버리듯이 반드시 이런 폭발적인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나친 소유는 그 반작용 개념으로 본질적으로 뭐다? 이것의 발산, 확산, 폭발을 갖다가
폭발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젠사 오퍼는 아주 많은 소유, 아주 많은 소유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폭발, 확산, 분산, 발산 이 의미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영어에서는 이러한 지나친 소유, 보유 의미보다는 이러한 충격에 의한 폭발, 확산, 분산 이 개념이 보다 더 많은 의미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중세에 이런 굉장히 불균형적인 어떤 양극화 이 현상이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쭉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뭡니까 경제적인 어떤 그 평등주의라 그럴까요? 이런 인식들이 전 학습이 되면서 점점점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상대적으로 평준화되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중세적인 의미의 이 지나친 보유 소유 의미보다는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이것들이 폭발하고 날아가 버린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표현하는 개념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고 많이 사용된다 이래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앞에서 좀 아주 장황하게 개념을 갖다가 뭐 역사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 같지만은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뒤에 쭉 연결돼 나오는 예문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개념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요 밑에 있죠. 원상 회복 불가능이다. 이래 돼 있죠. 자, 여러분들 뭔가 폭발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원상 회복이 되려면은 물론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밀란이나 혁명이라는 것이 뭔가 억압받는 자, 가지지 못한 자들의 불만이 폭발해가지고 일어난 거다라고 흔히 규정을 하고 정의를 하지만 이것은 가진 자, 진자들의 일방적인 어떤 해석일 뿐이죠. 역사라는 것이 결국 승자들이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본질을 뒤집어서 들어가 보면 밀란이나 혁명은 무엇이다? 가진 자, 진자, 혹은 억압하는 자들의 이 탐학, 이것이 저절로 폭발돼 일어난 게 밀란이고 혁명이다. 이렇게 정의되는 게 보다 더 정확하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쫙 한번 밀란 우리가 뭐 동학이라든지 뭐 서양사의 뭐 여러 가지 뭐 스파르타쿠스의 라인이라든지 뭐 등등등 많은 것을 갖다가 봤을 때 이게 원상회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사회라는 것은 뭔가 사이클링을 그리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합시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한번 폭발을 이루어졌다든지 확산된 것은 돌이킬 수가 없죠. 따라서 제니스 오프는 이런 현상에서 원상회복 불가능이라는 의미에서 이게 완결, 완결이고 완성을 나타내고 종료를 나타내고 그리고 이러한 완결, 완성, 종료는 다른 제니스와 마찬가지로 결국 강조의 의미로 이어진다 이래 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도 제니스 오프가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하고 이제 예문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급격하고 완전한 폭발이다. 이랬는데 폭발 분산이랬는데 사실은 여기는 지나친 세미오 타이틀이 약간 그러네요. 지나친 소유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You have to be very. 이는 뭐 very의 의미가 가깝고요. Well updated, well up. 그죠? 이 오픈은 이때는 소유의 의미로서 많이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게 well이 지금 부사로 되어 있죠. 부사 형용사가 아니고 이 의미는 오프가 곧 수러적인 즉 형용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즉 부사적으로 뒤에 부사가 와서 뒤에 나오는 수러 오프를 갖다가 수식하고 있다 이래 되는 거죠. 이게 반대말은 뒤에 나오겠지만 bad offer가 아니고 battery offer죠. 이게 또 well offer지 good offer가 아니죠. 그죠? 이게 부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왜? 뒤에 나온 오프가 사실상 수러적인 의미. 즉 아무것도 이때는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고 이게 박탈의 의미로 가면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부사로서 수식하는 관계로 이러한 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고요. 자, you have to be very well up. 자, 뭐 하기 위해서는 to have that big house. 이건 앞에서 굉장히 쌤 많이 이야기했죠. 그죠? So as to how, however, 구문 독해서도 아주 중요하게 나중에 다루고 그리고 영어로부터 자유라는 영어였던 원리 학습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 that나 this가 강조의 부사이기 때문에 바로 수식하는 앞에도 마찬가지죠.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강조의 어떤 부사이기 때문에 수식하는 형용사를 먼저 끌고 나오는 결과 이런 어순이 된다. 이제 관사가 뒤로 밀려가지고 그래서
That big house, this big house, so big house 이렇게 가야지. So a big house, that a big house 이렇게 쓰면 틀린다라는 거 하나 체크하고요. 아무튼 이때는 소유다라는 거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니까 그런 큰 집을 살려면 너는 엄청난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단순히 좀 부자다는 정도가 아니고 well off 해야 된다는 거. 좀 중세적인 관념을 가져와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으로 갔을 때는 뭘 쓴다? 당연히 better 쓴다라는 이야기죠. So obviously we are better off now. 요즘 뭐 that가 생략돼 있다라고 보면 now that 지금 뭐뭐 하니까 뭔가 now that이 나타내는 의미는 우리가 보통 이유라고 하죠. 뭐 as도 있고 for도 있고 because도 있고 since도 있고 다 있지만 이 now that이 할 때는 요 now에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뭔가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 현재 살짝 변화된 상황을 근거로 표현할 때 now that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접속사 아자경 문법 접속사 할 때 상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now that 할 때는 뭔가 이전과 다른 지금 어떤 현상 변화된 현상을 베이스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즉 이유로 제시해서 표현하는 접속사다 이렇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we are both working. 자, 우리가 맞벌이를 하니까 우리가 분명히 보다 더 훨씬 더 부유해졌네 이래야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때는 원급이고 여기는 비교급이고 기본 개념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소유의 강조다 이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박탈입니다. 박탈. We are too badly off 돼 있죠.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badly 당연히 그죠? 부사로 써야 된다라는 거. 자, 우리는 뭐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하다. 뭐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하다. 이게 영어적 사고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거는 과거에 봉구사 시절에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라라고 한 건데 그게 사실은 뒤로 투투 구문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학습하는 쪽으로 즉 not가 끼어드는 not to to나 to not to의 구문을 학습할 때는 반드시 ds부터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 체크하고요. 자, 우리는 to have a holiday 뭔가 휴가를 갖다가 즐기기에는 우리가 지금 가진 게 너무 없어 좀 이런 뜻이에요. 너무 가난해. 우리 너무 가진 게 없어서 해석적으로 내려가면서 해석하면 너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휴가를 즐길 수가 없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는 이제 비교급은 당연히 better의 반대 표현인 worse가 오죠. 그죠? worse off. 자, if Jack loses his job. 이제 뭔가 여기 이때는 단순 현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뭔가 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잭이 일자리를 갖다가 실직을 하게 되면은 we will be even worse off. 뭡니까? 지금 then, now 이런 의미가 숨어 있죠. 우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 좋은 어떤 경제적 상황이 될 거야 이래야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박탈이라는 의미로 사용됐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통 이제 참고서에서 보면 비교급까지 비교급까지 그죠? worse off나 better off까지 보통 설명을 하죠. 당연히 그런 거다. 최상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최상층이다, 막 극빈층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최상층은 the best of, 그죠? 그리고 극빈층은 the worst of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때 정관사들을 붙이는 것은 명확하게 계층처럼 명확하게 서로 분리되면서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사들을 붙이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계층을 표현하기 때문에요. 자, the policy would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살짝 가정법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된다면 make the worst up. The worst up. 맞죠? The worst up. 뭐 극빈층을 갖다가 이제는 battle up. 여기는 목적이고 이거는 목적 보호죠. 그죠? battle up. Then they would be otherwise be it. otherwise는 어떤 상황이다? When the policy when without the policies. 그러니까 정책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않았을 때 그들이 뭐 처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더 better off 하게 극빈성이 좀 더 나아지도록 할 수 있을 거다 이래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The best of가 있죠. 그리고 worst of가 있죠. 아, 여기는 그럼 왜 정관사들을 안 썼을까 하는 거는 요거는 관사 문법이지만 black and white 라든지 아니면 good and evil 이라든지 evil 이라든지 하는
이게 소위 뭡니까? 선악. 그리고 흑과 백. 그죠? 뭐 dark and bright, 음양. 이렇게 나타낼 때 이 다 대꾸죠, 대꾸. 대꾸를 표현할 때는 이 자체가 하나씩 하나씩 찍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인식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이 전체를 하나로 인식하죠. 아, 선악. 그리고 음양. 그리고 뭐 밝은 거 어둠 이렇게 할 때 딱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서로 대꾸를 이루면서 전체가 서로 상반되면서도 전체가 또 하나의 독립된 어떤 이미지나 의미로서 우리한테 딱 다가오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정관사를 표현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분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흔히 이제 영문부책에서는 대꾸적으로 표현할 때는 정관사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왜 쓰지 않는가를 지금 쌤이 이야기한 겁니다. 대꾸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전체를 하나의 인식적 개념으로 추상화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리해가지고 선 이럴 때는 the good, 그죠? 그리고 악 이럴 때는 the evil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계층을 표현하듯이 서로 대구적 상반되게 딱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이때는 이제 the gap between best of and worst of 한 거는 이 전체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하나의 개념적 현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층과 극빈층, 최하층 사이의 차이가 이건 뭐 소득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is vastly increased. 훨씬 더 증가되었다 이 말이죠. 그 차이가 훨씬 더 커졌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소유와 박탈. 그죠? 소유와 박탈의 전치사 of의 강조 의미인 of의 개념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예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 했죠, 그죠? 뭔가 이제는 앞에는 소유의 소유했던 반작용 개념으로 박탈해가 소유와 박탈을 받지만 지금은 이제 물리적인 어떤 현상을 보면은 이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물리적 관점에서는 지나치게 응집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절대로 제지가 있다라는 말이죠. 쉽게 그냥 자주 가장 또 적절한 얘기긴 하지만 그냥 풍선에 가득하게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바람이 꽉 들어찼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반작용적으로 급격한 폭발로 이어진다 이 말이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 옛날 많이 외웠죠? go up 해가지고 폭발하다 해가 explode. 그죠? 뭐 이거는 내신 시험에도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전치사 of의 이 개념과 이 의미를 모르면은 이 도대체 go off가 왜 폭발하다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뭐 take off는 뭐 옷다리를 갖다가 걸친 걸 벗다 혹은 뭐 이륙하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왜 또 폭발하다 하지? 쌤도 중학교 때 엄청 고민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따구로 쓰는 거야? 근데 사실은 한 중학 중3이나 고1쯤 때부터 충분히 이런 어떤 전치사의 개념과 의미의 확장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뭐 지금 일반 교실 강의실에서는 아주 요원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은요. 그래서 go off. 왜 폭발하다는 거지? 이래야 되죠. 그럼 go off가 폭발하다라는 뜻만 있느냐? 아니다 이거죠. 영어는 이미지 언어라 그랬죠. go는 어떤 상황이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다. go, 우리가 go bald 하면 뭐 대머리가 되다, 그죠? go naked 하면 빨가벗다, go astray 하면 길을 잃다라든지 뭔가 이 go도 쭉 가버린다라는 느낌에서 뭔가 원상회복이 좀 어려운 어떤 그런 변화된 상황이나 현상을 갖다 표현할 때 주로 go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go off 하면은 이게 off의 뉘앙스가 문맥에서 의미나 뉘앙스가 문맥에서 딱딱딱딱 결정되면서 이 지금 뭔가 확 확산된다든지 발산된다든지 분산된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로 go off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문맥적으로 보니까 이제 뭐다 gone이 왔기 때문에 이게 폭발하다 혹은 뭐 발사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그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탕 하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분리인데 굉장히 급격하고 확실한 분리죠. 그죠? 네, 그걸 갖다가 오프가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고. 자, 그 다음 이제 give's off입니다. 뭐, give도 뭔가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밖으로 안에 가지고 있던 걸 내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off하게 주는 off하게. 어떤 느낌입니까? 우리 앞에 그림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그죠? 딱 이렇게 응집되어 있던 게 확 산하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로
발산하는 거고, 여러분도 이제 이 이미지를 갖다가 충분히 이해했으면은, 이게 the room gives off an unpleasant smell. 뭔가 기분 나쁜 냄새가 문을 딱 여는데 확 오프하게 쫙 밀려오는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The beer had gone off입니다. 역시 go off인데, 이게 폭발하다인데, 이게 총이기 때문에 폭발하다인데, 이게는 맥주입니다. 맥주. 맥주가 딱 뭔가 신선한 그 어떤 향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이 딱 있다가 좀 지나면은 확 발산돼 가지고 다 달아나고 없어버리죠. 우리가 뭐이 단순한 이건 간 그냥 라이플이지만 뭔가 기간 단축이라 생각하면은 그 많은 실탄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밖으로 팍 발산되는 거 똑같죠, 그죠? 똑같이. 그래서 beer had gone off and was stale. 맛이 좀이 맛이 갔다 이런 뜻입니다. stale이. 그래서 이때는 맥주가 김이 확 빠져나가 버린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분산, 폭발, 발산, 확산, 분산, 전부 다 흩어질 산자죠, 그죠? 한자로 하면은. 자, 그럼 이제 이런 어떤 앞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개념 중에 쌤이 했죠? 이렇게 급격하게 폭발하고 발산, 확산하는 이런 현상은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되돌이킨다라는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보면 뭐 what is done, 그죠? What is done cannot be undone, 그죠? Undo, undo. 이게 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고 되 돌리다 이런 말이다 그랬죠. Unfold 하면은 접었던 걸 갖다가 다시 펴다라는 의미가 되고, unroll 하면은 두루마리 같이 둘둘둘 말았던 걸 다시 쭉 펼치다 이런 의미가 된다 그랬죠. 다 원상 회복이죠, 그죠? 그래서 이 오프는 뭔가 원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떤 현상이 완벽하게 종료되었다, 끝났다, 완료되었다,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finished만 쓰면 되지. finish도 stop하고 다르게 stop은 하다가 살짝 중지하는 느낌이지만 finish는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진행돼 가지고 완료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끝냈다라는 의미죠. 거기다가 다시 off를 쓴 거는 이 의미를 갖다가 굉장히 강조한 거죠. 강조. 그러니까 느낌이 I finished my homework. 아, 내 숙제 끝났어. 뭐 이런 의미인데 이 off가 딱 오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아, 숙제 이제 다 하고 다 집어치웠어. 좀 이런 뉘앙스입니다. 더 이상 내가 신경 쓸건 없어. 좀이 후자의 어떤 이런 뉘앙스를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off를 쓴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똑같습니다. 그냥 clear the table 안 하고 off 할 때는 어떤 느낌입니까? 식당을 깨끗이 치웠다. 완벽하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했다. 어떤 느낌입니까? 행주 가지고 딱 하고는 그대로 싱크대에 행주를 탁 던져버리는 어떤 그런 뉘앙스. 여러분, 이해 되죠? 그죠? 아, 좀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좀 이런 뉘앙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pay가 지불했다는데 offer가 딱 오니까 더 이상 내가 뭔가 느낌이 어떻습니까? 뭐 빛이라면은 그 빛에 쪼달리고 시달리고 하던 어떤 그런 심리적인 어떤 해방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게 좀 느껴집니까? 아, 이제 더 이상 내다 지불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신경 쓸거 없어. 속이 너무 시원해. 이런 뉘앙스입니다, 지금. 자, the best lastmers. 완결이라 그랬죠, 그죠? 여기는 뭐 어떤 용어를 갖다 붙이든 종료되었다, 완성되었다, 완료되었다라는 강조의 어떤 의미라면은 다 적절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he wrote off 했습니다. write 쓰는데 그냥 쓴게 아니고 이때는 이제 분명하게 write의 의미가 돼져가지고 완전히 종료되었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the report on the case 했습니다. 그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갖다가 이제 다 썼다 이래 되죠. 이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다, 뭐, 우리가 뭐, 타이프를, 옛날 같은 타이프 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워드에서 막, PC에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쭉 프린트 뽑아가지고 한번 보고는 탁! 던져버리는 그런 느낌. 에이, 이젠 다 했어. 이런 뉘앙스입니다. 다, 여러분 이제 충분히 오프를 할수 있겠죠, 그죠? 쌤이 지금 하는 제스처 자체가 뭡니까? 뭔가 딱 붙어가지고, 뭔가 골머리를 앓고 있던, 안 하고 있던, 우리 전에서 안 했죠, 그죠? 나중에 안 하고 오프의 반대 의미를 갖다가, 학습하게 되겠지만 뭔가 focus, concentrate on 하든지 work on 하든지 막그 골머리를 앓고 있던 그 on 하고 있던 놈을 off 탁 던져버리는 이런 양수라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해결이다, 해소다, 종료다, 뭐 이런 이 작구적인 어떤 의미를 갖다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오프의 이미지와 뉘앙스만 여러분들이 딱 챙기면 되는 겁니다. So I walked off the dance 했어. 이때 이제 앞에 paid를 쓴 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느낌입니까? 아, 지불하고 끝났어. 뭔가 지불에 중점을 두지만 이 walk은 어떤 느낌입니까? 뭔가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일을 겪었다, 내지는 노력을 했다라는 의미가 이 담겨 있죠. 그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off했다. 그 부채하고는 영영 이별했다. 이래 되는 거죠. off가 이별이라고 선생님이 살짝 하는 거는 이렇게 내려오면 밑에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 부채요, 빠이빠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결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죠? 이게 더 이상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다시 내가 빚질 일은 없다. 원상 회복 불가능이라는 의미하고도 사실은 이어지죠. 그죠? 100%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자, 그 다음에 she walks up 또 나오죠. 그죠? stress. 이때는 뭔가 이것도 일을 한다든지 노력을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면서 offer. 말끔하게 떨쳐버린다. stress를 뭘로 해서? by running for half an hour every day. 매일 30분씩 running, 조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갖다가 그녀는 떨친다. 이게는 단순히 현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뭡니까? Everyday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습관을 나타낸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앞에서 쌤이 뭔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든지 뭐 정신적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든지 하는 거기에서 해방되는 느낌이 offer라 그랬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공부했죠. 그죠? He's on with Alice 했을 때이 with는 관계라 그랬죠. 연인간의 관계까지는 다 with라 그랬죠. 우리 하나 더 하면은 약혼, 결혼, 뭔가 by blood, 혈육으로 이루어지는, 맺어지는 어떤 관계, relative는 전부 다 뭐다, to를 쓴다 했죠, 그죠? 이때는 단순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with를 썼고 이 앨리스와의 어떤 관계에 아주 집중 몰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그죠? 그러니까 뭐 해석을 하자면 그거는 지금 앨리스한테 푹 빠졌어, 막 그냥 앨리스한테 완전히 이제 몰두하고 있어, 이런 해석이 되는데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오프 갔다 오니까. 그러한 어떤 정신 집중이라든지 뭐 골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몰두한다든지 여기서 그걸 탁 완벽하게 떨쳐내버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she's off with him now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어떤 느낌입니까? 완벽한 종료를 나타내죠. 그냥 이제 그와는 끝났어. 이런 뉘앙스죠. 이제 다시는 아, 두 사람은 안될 거야. 좀 이런 뉘앙스도 있고요. 자, on과 off의 차이는 이 off 제 마지막 꼭지에서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쌤이 잠깐 보내면은 이 지금 이 강의가 쌤이 거의 뭐한두달 가까이 좀 쉬면서 이제 처음 하는 강의라서 쌤도 약간 어색합니다. 어색하고 쌤이 뭐 컨디션 회복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격려가 있어가지고 이 지금 영상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앞으로 더더욱 유익하고 뭐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강의 자체가 외연적으로 재미가 뭐 있다고는 할수 없겠지만 정말로 깊이 있게 영어 이 강의의 내용을 갖다가 absorb 흡수하면서 학습하는 학습자들에게는 사실 재미가 있을 거라고 쌤은 자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강의로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쭉이 강좌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면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